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다음 주 3.1절을 기념해 인천 지역에서는 대형 기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윤보환 총회장을 만나서 기도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3.1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굉장히 큰 대형 집회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회인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3.1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주년을 맞이할 때 제가 이제 교계연합회에서 100주년 3.1 기념 집회를 시청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창했던 것이 1919 3월 1일 좀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구원구원 3일째 하나님께 민족이 기도한 날 이렇게 의도를 가지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운동이란 말은 일본이 이 무브먼트로 바꾼 것이니까 민족 전체가 대한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족 전체가 어떤 이슈로 혁명적 가치로 이제 그 민족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3.1 운동을 그래서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번 103주년 기념을 우리 기독교 전체가 그 당시 그것을 회상하면서 한번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번 연합해보자 하는 의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중요한 3.1절 기도회가 특별히 인천에서 열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임기총 회장이 됐는데 그럼 인천이 가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천이 복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배격했고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인천에서 광화를 비롯해서 아주 운동이 확 일어나면서 확산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면에서 인천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데 또 외국에서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태동된 것이 인천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역사가 인천 땅이라 이번에 인천에서 제가 이제 주창을 했고 17개 광역시도 각 회장님들과 합의가 된 것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칫 이 정치 집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사참배 회계운동할 때도 또 3.1절 100주년 집회 인도할 때도 그런 우려들을 정치 쪽에서 많이 이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이 언제나 기도 위주지 정치적인 영향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언제나 찬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7개 광역시도 그 총회장님들과 연합해서 정치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을 위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적인 의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기도회입니다. 가장 큰 의미와 개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교회가 그 팬데믹 사건 때문에 좀 예배가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나로 이제 개 교회마다 힘을 좀 주고 그리고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여의도 집회 때큰 집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 17개 광역시도 전국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민족을 위해서 근대사에 대한 역사 또 힘을 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회복하고 정치, 경제, 문화를 교회가 좀 돕고 교회는 예배 회복을 이루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다음 주잖아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주요 순서와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참석은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들 통해서 전국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24일로 한 것도 평일로 한 것도 그 목적 때문에 전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함께 모이자 하는 의미고요. 설교는 김태형 목사님, 한교총 증경회장님이시고 또 기념사는
이 17개 광역시도 상임의장인 소광서 목사님, 격려사는 한국영성연합 이사장이신 이규학 감독님, 그리고 환영사는 제가 주창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기도회인 만큼 이 부담도 크실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기도회가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